드디어 K리그 올 시즌 우승팀이 결정됐습니다. 또다시 전북현대 5년 연속 그리고 총 9번의 우승컵을 차지한 전북현대네요. 와, 참 이게 전무후무한 5연패 축하합니다. 일단 축하를 전하고, 와, 이 작년에 지난 시즌도 4연패 하면서 와 전무후무하다 했는데 아, 네. 이제는 정말 5연패. 와, 정말 따라올 자가 없네요. 최근 13번, 13년 동안 9번의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인데, 일단 올 시즌 전북의 우승의 원동력과 뭐 울산이 살짝 그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, 일단 우승 DNA, 정신적인 부분들, 집중력 이런 것들, 그리고 일단 또 두 번째는 베테랑의 힘, 그다음에 젊은 선수들까지도 이제는 뭔가 그런 베테랑을 따라가고 있다, 이런 부분. 그리고 또 포지션별 굉장히 이제 두텁고 안정적인 선수층, 교체 멤버도 후덜덜하니까 일단. 그리고 구스타보와 일류첸코로 이어지는 그 스트라이커 투톱, 물론 이제 원톱으로 활용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 스트라이커의 무게감 이런 것들, 그 다섯 개를 꼽아봤네요. 그 다섯 개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우승 DNA인 것 같아요. 네,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. 이 전북은 항상 우승을 해왔던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위험했을 때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해야, 본인들이 위험을 진짜 느꼈을 때 본인들이 그때는 진짜 본인들이 뭔가 폭발하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올 시즌으로 따지면 이제 시즌 초반에 3연패를 당하고 7경기 무승에 빠졌을 때 또 베테랑 선수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우가 좀 있었죠. 아, 그 시기 때 초반에 3연패하고 울산이 한창 전북과 점차가 나 있을 때 그때 울산이 좀 더 치고 나갔으면은 또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, 아, 울산에게 또 아쉽다면은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겠죠. 치고 나갈 수 있었을 때 분명히 매해 그런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못 살린 거. 그게 지금 전북이랑 울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또 베테랑 선수들 얘기를 잠깐 또 이어서 해보면은, 일단 홍정호 선수는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또 올 시즌을 팀을 이끌었는데, 일단 지난 시즌까지 이제 이동국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다가 이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곧바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컸을 거란 말이야. 정말 대선배의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. 이동국 선수가 전북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그 어느 선수보다 정말 대단한 선수이고, 전북의 뭐 레전드이면서 뭐 K리그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전북에서는 진짜 없어서 안 될 존재이죠. 예, 동상을 세워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. 이동국 선수는 전북에다가. 그렇지. 예, 전북에서 이동국 동상을 세워줘도 저는 충분하다고,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만큼 정말 큰 산이 이제 은퇴를 하고 홍정호 선수가 물려받았는데, 홍정호 선수도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선수잖아요. 예, 그러면서 올 시즌 힘들었을 때도 선수를 잘 이끌면서 마무리까지 잘했던 것 같아요. 이용 선수나 아니면 최철순 이런 자신보다 조금 더 형인 선배들 선수들이 또 잘 또 메워줬다고 어저께 또 이야기를 했고, 특히 최철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이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, 이제 K리그 최다 우승 개인으로 봐,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K리그 최다 우승 트로피 보유자. 근데 무려 9번 전부 우승하는 걸 다 경험을 했는 선수로서, 와, 이거 참 최투지. 최순이는 항상 우승하니까, 최초선 선수는 항상 우승하니까 뭐 이건 뭐 진짜 10번 채우고 싶을 거야 일단. 아, 또 그런 목표는 또 있겠죠. 네. K리그 최초 두 자릿수 우승컵 우승 경험자. 와, 이건 진짜 앞으로도 진짜 따라오기가 힘든 기록일 것 같은데, 와, 이런 베테랑의 힘 굉장히 좋았죠.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성민규라든지 백승호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뭐 쿠니모토라든지 이런 선수들, 그리고 또 뭐 22세 이하 자원들까지 또 잘 또 이 선배들을 잘 따라가면서 굉장히 또 팀으로서 신구 조화가 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일단 포지션 자체가 너무 이제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
진짜 어저께도 이제 뭐한 정규 시간이 다 되어 가면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 선수가 일류층과 문선민이야. 이거 뭐 진짜 선수층은 엄청 두껍죠. 근데 저는 반문이 드는 게 울산 또한 두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울산도 멤버로만 봐서는 네. 정말 뭐 탄탄하지. 그러니까는 지금 올 시즌만 따져놓고 봤을 때 전북이랑 울산이랑 1승 2무 1패 동점이잖아요. 동률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 비겼을 1무에서 그한 경기만 울산이 잡았더라면 달라졌지. 결과는 달라졌지. 그러니까 이 상대 와 경합에서 이 진짜 승점 6점 차이에서 그 점수를 못 갖고 온게 매년 지금 그런 상태예요, 지금. 그치. 그리고 또 올해는 울산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, 올해는 울산이 이제 전북을 뭐 마지막 경기 3대2로 질 때, 패할 때 이전까지는 1승 2무로 앞두고 있었고, 2019년 5월 이후로 또 처음 한 9경기 만에 이겼더라고. 그러니까 올해는 다르다. 홍명호 감독 부임하고 뭔가 달라졌다. 올해는 좀 해볼 만하겠다. 라는 또그 당시 또 평가가 있었는데, 그 비겼던 경기를 이겼으면 달라졌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딱 생각나는 게그 울산에서 열렸던 경기에서 이동준의 그 골대로 이제 빨려 들어갈랑 말랑하는 그 슈팅을 홍정호 선수가 걷어냈잖아. 그게 뭔가 이제 분수령이지 않을까. 그 골만 득점으로 인정됐으면은 정말 이 우승의 트로피는 진짜 울산에 갈 수도 있죠. 그치. 근데 그걸 홍정호 선수가 막아내면서 홍정호 선수뿐만 아니고 전북은 이제 흐름을 탔고, 울산 또다시 또 쫓아가는 또 입장에 또 역전이 되었고 하면서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홍정호 얘기를 하자면은 올 시즌 MVP는 홍정호가 탈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24년 만에 수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, 이거는 홍정호 선수가 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너무나도 팀을 잘 이끌어줬고, 또 어려울 때도 또 솔선수범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, 또 울산이 좀 아쉬워서, 이제 또 이제 울산이 뭔가 이제 한끗 차이로 또 이제 준우승에 머물렀던 이제 결정적인 또 장면 세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, 첫 번째는 그 이동준, 아까 슈팅한 게 이제 홍정호가 막아낸 거. 두 번째는 이 맞대결에서 일류 챔프한테 이제 막판에 실점한 거. 그 골. 노유타임 다 다 돼갖고 돼서. 쿠니모토의 그 김준수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쿠니모토가 올라가 올리고 올라가고 그 일류 챔프의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그 섀도우 헤딩. 그리고 이제 최근,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원과의 경기. 전북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수원을 만났는데 이동경이 PK를 PK 못 실축한. 넣고 그세개 중에 하나만 좀더 울산의 입장대로 됐으면 뭔가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, 울산 입장에서는 좀 너무나 아쉬울 것 같네요. 그래도 홍명보 감독은 이제 경기 끝나고 선수들 뭐 자랑스럽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내년 시즌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는 저는 내년 시즌은 전북이 우승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울산 쪽으로 좀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뭐 보강도 또 착실히 할 거고, 어쨌든 또 우승을 위해서 2005년에 했으니까 내년이면 17년 만에 우승컵을 위해서, 17년 맞지? 엄청 오래 했다 맞겠지?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17년 만에. 이게 또 K리그를 재밌고 팬분들이 진짜 재밌는 좀 시즌을 기다리면은 또 울산이 또한번또팍 올라가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지. 뭐 그래야지. 선수들 힘들겠지만 그죠? 보는 팬분들은 또 그게 또 즐겁지 않을까. 그럼. 예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쨌든 이래서 이제 전북과 울산과 전북의 그런 정말 막상막하, 그리고 정말 치열한 이 우승 경쟁은 결국은 올 시즌도 전북 현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고요. 울산은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면서 또 내년 시즌을 위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